뭐 하나만 잘 받아도 그냥 그 노후 대비하시면 폐기물 치우는 데만 한 18억 들어갑니다. 예? 18억이요? 그건 돈 안 돼요. 네. 본인이 1등을 했다는 거는 그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경매의 꽃이 공장 경매다 라고 하셨어요. 왜 공장 경매와 부동산 경매의 꽃이에요? 사실 저는 그 공장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공장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객분 때문에 제가 공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장이 경매의 꽃이란 거는 경매에서 수익이 제일 잘 나는 물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 말 하는 김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분들도 이게 공장을 제가 수익을 많이 내본 그 어찌 보면 저한테도 은인이신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뭐 거의 70이 이번에 넘으셨던 건데 그분이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공장도 이리저리 몇십 년 하셨으니 공장도 옮겨보셨고 뭐 보고 뭐 공장 보면 저 공장이 A급이다 B급이다 한눈에 알아보신 뭐 저는 특별하게 제가 해준 건 없었고 그분이 와서 제가 물건 공장 요거 한 세 개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주말에 운전하면서 내가 준 물건들 이런 자료를 들고 주소 있으니까 그분도 뭐 어르신이 뭐 잘 찾겠어요. 근데 내비 찍고 가겠죠. 가서 보면은 그분은 공장을 보면 아 이게 A급이다, B급이다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매 하시는 분들 우리 초보 경매 분들도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또 한 분은 미용실 원장님 한 분도 그분도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아, 저 상가가 뭐 저건 뭐 하려고 그래요? 저거 받아주세요. 그럼 그런 거는 반의 반값이야. 근데 그거 미용실로 만들어서 되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들 인생 경험을 활용을 하실 줄 알면은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도, 사례가 책에도 나간 게 있지만은 그 공장에 저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요. 공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커요. 그리고 수익이 좋다는 거는 공장은 대부분 좀 비싸잖아요. 네, 보통 막 한 뭐 웬만하면 10억 수도권에 좀 또 웬만큼 좀 크면 20억, 30억, 50억. 근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반값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 상가나 주거용 뭐 주택 이런 거보다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리모델링 비가 좀 덜 들어요. 책에 나온 것도 20억짜리 11억에 받아. 정리해서 18억에 팔아. 본인이 얼마 투자했냐? 자기 현금 한 1억 정도도 안 들어갔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계 기구를 잘 팔아서 자기 돈 안 들어가고도 공장, 물론 처음엔 돈이 들어가죠. 뭐 한 13억에 낙찰 받으면은 뭐 한 25%, 30% 하면은 뭐 한 3억, 4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기계기구를 잘 파시더라고, 공장을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본인 들어간 돈을 거의 뽑아내고, 오히려 공장 전문가들이 경매 쪽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공장을 잘 받으면 뭐 하나만 잘 받아도 그냥 그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돈이 될 만한 공장 어떻게 찾아요? 그 진입로라든가 또 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또 인허가 부분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또 한번 공장 입지,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소하게,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저도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폐기물 확인, 확실하게. 저 폐기물 치우는 데만 한 18억 들어가는 거예요. 18억이요?
아니, 얼마나 많길래. 그런 것도 봤어요. 그게 네. 땅에 묻혀 있어서 모를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그 전주인은 경매로도 나왔지만은 뭐 그 관할청에서 고발당해서 네. 구속까지 됐지만은 아... 근데 그거를 잘못 빨고 그 뭐 공장이라고 물건을 대충 보다가 뭐 어? 폐기물이 좀 있네. 어 저거 몇 트럭 안 되네. 네. 그거 경비 생각 안 하고 들컥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 20억이 넘는데 20몇 억인데도 계속 들어가지고 한 5억까지도 떨어졌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 폐기물 처리만 해도 그거는 10억대가 넘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세요. 아, 경매가 정말 싸게 살 수 있고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일반인들한테 여전히 사실은 그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이런 게 좋다. 좀 대중 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필을 하신다면은 뭐가 좋을까요? 경매는 100% 내 의사로 하는 겁니다. 네. 내 판단으로 네. 그리고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매매는 사실 땅값이 막 오르고 또 요즘 TV에서 많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주인이 집값이 아파트값이 너무 뛰니까 계약금 돌려주고도 계약 해지해버린 경우도 있고 뭐 이렇죠. 경매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수익을 얼마를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 금액대로 고수를 하면서 법원을 그냥 그 우리 친숙한 옆집 간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단골분들 가끔 그래요. 대표님이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저한테 미안해요. 그러지 말아요. 왜냐면 저야 업이 그러니까 늘 법원에 가는 거는 일이고 네. 또 떨어지는 거는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거를 뭐 시세말로 열받아 한다 그러면은 경매 할 자격 없는 겁니다. 내가 수익 내는 금액을 꾸준히 고수를 하면서 꾸준히 실패를 감수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뭐 저는 미신을 믿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게 그 운명 같은 거죠. 내 물건이 되는 네,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매는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 없어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네. 요즘은 부동산 사면 어디서 했는지 네, 그걸 다 쓰잖아요. 네. 경매는 그거 쓰는 거는 없죠. 없고 네. 또 일반인들 방송용은 아니지만 네. 그 몇 억 되지 않는 거 뭐 하나 산다고 그쵸. 그 세무사 분들 바쁘신데 네, 그쵸, 그쵸. 예. 근데 매매는 요즘 자금 출처를 다 일일이 네.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경매는 아직까지는 그 이 자금 어떻게 돼서 뭐 한다 뭐 저도 왕왕 그 저뭐야 아들 결혼하니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다 하는 네. 부모님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뭐 그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경매 쪽에서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하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서류상으로 내는 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이제 아파트 1층은 보통 깊이 많이 하잖아요. 뭐 일부러 안 받으시면 가격도 사실 싸기도 하고 네. 거래도 잘 안 되고 사실. 네, 1층을 경매로 낙찰 받으셨더라고요. 왜 받으신 거예요, 그럼? 1층도 수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모든 물건은 네.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요. 네. 제가 책에도 언뜻 그런 얘기를 썼는데 네. 간혹 보면 제 고객분들을 보면은 네. 이제 내가 여윳돈이 5천만 원 있어요, 사장님. 요거 조그만 아파트들 아니면 뭐 아파트도 지금은 이제 조정 지역이다 뭐 이렇게 돼서 네. 대출이 많이 근데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는 네. 아파트 뭐 별로 돈 안 드리고도 경매로 쉽게 받았을 네. 때 얘긴데. 네. 그 투자를 하신다고 저한테 이제 자금 얼마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받을게요. 그러면 제가 이 아파트 어떻습니까? 네. 이거 들어가서 요거 원래 시세가 지금 한 3억 가는데 네. 한 2억 한 4천, 네. 3천에 쓰시면은 네. 뭐 단기 매매든 하셔도 한 2, 3천. 네. 그리고 본인이 투자하시는 돈은 네. 한 6천 내외. 네. 그럼 한 6천 투자해서 단기 매매해서 뭐 한 2, 3천 벌면 수익은 괜찮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고객분들이 투자인데 자기가 살 거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아파트를 또 이쁜 걸 찾는 거야. 그렇죠. 로얄층이라야 네. 되고, 어? 그쵸. 위치도 좋아. 전철이 네. 가까워야 되고. 전철이 멀어도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전철 멀어도 그 동네 아파트 가면 빈집 없잖아요. 다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쁜 물건은 수익이 없습니다. 저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분당을 갔어요. 분당을 가서 예전에 아파트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저 말이 맞나 그럴 거예요. 분당 가면은 뭐 전철 역세권으로 서 이렇게 노란자의 집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위치 좋은 아파트는 제가 현장 갔다가 전철 가깝네 그러면 저 그냥 돌아와요. 가지도 않아요. 근데 분당 외곽에 또 고양시도 이런 외곽에 이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어. 그래도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수요가 다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운정이 좀 지금 운정 떴지만은 네. 그때는 고양시에 살래 운정 살래는 운정은 죽어도 안 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경매를 운정을 낙찰을 받아요. 왜? 거기에 수요가 있거든. 그 동네 아파트도 다 공실 하나도 없이 다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지 고양시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운정을 원하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도 시세가 있고 문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양시의 좋은 위치, 분당의 좋은 위치의 아파트는 5억짜리면은 얼마를 써야 되냐? 4억 7천 이상은 써야 1등을 해요. 그러면은 되팔면은 돈이 까져. 그렇죠, 까지죠. 세금 내고 하면. 그런데 역세권이 아니고 운정이다. 분당에서도 좀 떨어진 외곽 쪽에 뭐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 아파트도 번듯이 다 있어. 그런 거 5억이면 얼마에 받냐. 보통 4억 1000에서 2000, 3000이면 받아요. 그거 미세한 차이가. 여기는 중심부의 아파트는 보통 입찰 들어오면 보통 20명, 30명 들어와요. 정말 경쟁률 세죠. 거기서 1등 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돈 안 돼요. 본인이 1등을 했다는 거는, 그건 이제 앞으로 그 되팔고 수익을 어떻게 될 건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외곽 지역에 좀 위치가 안 좋아 보여도, 거기 아파트가 5억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파냐. 5억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 인테리어를 좀 해요. 그 돈을 좀 쓰는 거죠. 이쁘게. 도배도 하고, 화장실도 옛날 형태면은 좀 신식으로 바꾸고 쭉 해요. 하고, 그것도 투자 비용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그 아파트로 그런 거 있잖아요. 확장 안 되고 안 좋고, 그게 보통 5억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집은 확, 수리도 되고, 올 수리도 되고, 보니까 뭐, 현관 들어가니까 뭐 바닥에 온또 뭐 까만 대리석도 깔려 있고 욕실을 여니까 어이고 막 이상해 이렇게 탕 같은 거 없고 샤워부스에 깔끔하고 식탁 저 싱크대 보니까 아 요즘 나오는 유행하는 거고 딱 이렇게 고쳐놔요. 그럼 5억에 내놔도 금방 그 단지에서 제일 먼저 팔려. 그리고 그게 좀 아쉽다 그러면 4억 9천에 내. 500만원만, 아파트는 500만원만 싸도 그 단지에서 1등으로 팔려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1등. 그러면은 100명이 와서 꼴찌로 파는 거나 30명이 왔을 때 1등으로 팔리는 게 어느 게 더 빨리 팔리겠어요? 1등으로 팔리는 게. 빨리는 게 회전도 더 빨라요. 그런 거를 아까 그게 큰 제가 항상 주제처럼 말하는 거지. 너무 좋은 물건 찾지 마라. 남들이 원하는 물건 찾지 말고 그래도 항상 수요는 있다. 그 수요는 가격만 경매로 잘 맞춰 놓으면 충분히 수익. 그러면은 몇 천만 원 벌죠. 그 대표님 딱 예를 들어보니까 이 영상을 딱 보시는 분들이 아 경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이제 경매 어린이들, 경리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잘 아는, 요즘은 좋아져서 그 뭐 네이버에 뭐 무료 검색 경매, 뭐 무료 경매 치면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고 검색도 그 내가 아는 쪽 하세요. 그게 재밌어요. 내 동네, 또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식당을 해본 사람이면, 근처에 식당 자리 찾아보세요. 원하는 물건을 자꾸 검색을 하다 보면 자꾸 빠져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소 뒷걸음 치다 뭐, 초보가 좋은 물건 더 빨리 찾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리고, 그것만 하세요. 요즘 이제 경매 컨설팅 주변에서 조언을 해줄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뭐, 저 같은 사람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요즘 수수료, 여러분들 집 하나 사도 부동산 수수료 주지 않습니까? 경매도 다 자격증 가지고 하는 사람들 섭외를 해서 그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예요. 원래 줘야 되는 겁니다. 안 주면 안 되는 수수료. 네. 그리고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어차피 부동산 수수료 주듯이 그거 주고 물건은 본인들이 웬만하면 찾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물건 자리 찾아.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물건을 한번 낙찰을 받아본다. 그 경험치가 딱 생겼을 때는 그때는 벌써 여러분들이 경매 전문가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 경매 권리 분석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공부까지 다 하려 그러면 어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끝이 없죠. 근데 그런 한도 끝도 없는 깊이 있는 부분은 사실 또 경매 물건 중에 아주 일부분에 필요한 노하우고 대부분의 물건은 수익을 내는 거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열심히 물건을 잘 찾았을 때 그 물건의 장점을 알아냈을 때 그게 더 수익이 된다는 부동산 초보 경매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건에 욕심 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잠에서 위에 당구가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저도 간혹 그래요. 물건을 딱 봤는데 물론 아주 이쁜 하자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거야. 수익도 날 것 같고. 근데 그 물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자꾸 현장을 가면 갈수록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눈을 가져야지 이게 너무 좋네. 이건 내가 꼭 받아야 돼.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쓰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조심하시고 하시면은 물건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경매에 임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성장기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익이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수익 중에 좀 큰 금액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는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경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은 또 경매를 뭐 한번 취미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겠다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냥 내가 이사를 한다 아니면 내가 가게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한번 검색해서 아는 데부터 동네부터 한번 다녀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과 너무 진솔함이 묻어나는 너무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요. 월세 보증금으로 부동산 산다 이 책을 보시면은 신기선 대표님이 직접 낙찰 받으신 것만 사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뭐 제가 인터뷰에 나왔던 사례들 다 있고요.
그 외적인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이제 책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구독자분들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